트와이스 정연이 쯔위는 사회생활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 진짜 이유. 그룹 트와이스 멤버 정연이 쯔위에게 돌직구 조언을 날려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모비디게는 웹예능 제시의 쇼 터뷰 트와이스 편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트와이스 멤버 완전체 9명이 가수 제시 SBS 조정식 아나운서와 함께 버라이어티 한 인터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평소 멤버들 사이에서 엄마라고 불리며 이것저것 잘 챙긴다는 정연을 인터뷰하던 MC 제시는 정연맘이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연은 진짜 솔직하게 쯔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정연은 쯔위야 조금 사회생활을 배울 필요가 있어라며 일단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외국인이어서 활동에만 전념하다 보니 돈적인 관리나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제시는 쯔위가 돈을 막 쓰나? 라고 묻자 멤버들은 그런 건 아니고 잘 알아보고 사야 되는데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고 그런 걸 잘 안 한다고 답했다. 나연은 쯔위의 그런 것조차 매력이지만 생활하면서 불편할까 보아라며 친언니 같은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트와이스는 지난 11일 미니 10집 테이스트 오브 러브 발매해 신곡 알콜 프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